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스크 스티치를 해볼 건데, 바스크 스티치는 유럽에 있는 바스크 지방에서 유래된 스티치 방법이라고 해요. 이 스티치는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서 바늘을 꺼낸 다음에 옆으로 약간 지나서 수직 방향으로 바늘을 꽂아주세요. 실을 바늘 뒤쪽으로 놓으시고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 하는 것처럼 실을 한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잡아당기면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바늘을 실고리 바깥으로 꽂으면 실이 고정이 돼요. 그리고 체인 스티치가 시작된 곳 그곳으로 바늘을 다시 꺼내주세요. 아까 체인 고정하는 것하고 이 동작을 연결해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따로 하셔도 돼요. 계속 동작을 반복해 줍니다. 간격은 촘촘히 하셔도 되고 저처럼 넓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